자, 본격적으로 우리 작품을 큐레이팅 해보는 순서죠. 이 키워드로 알아보는 미인 순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미인을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중현입니다. 이 뮤지컬이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번 키워드는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신중현이라는 이름을 빼놓고 미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뮤지컬 미인 이런 형식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주크박스 뮤지컬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 음악을 작곡을 하고 가사를 입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음악을 가지고 드라마 연계해서 작품을 선보이는 게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뮤지컬 뭐 광화문연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나이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카페나 레스토랑 네. 가면은 주크박스가 있었어요. 주크박스? 주크박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오호 이 사람들이 혹시 네. 유기오 아니 이렇게 동전 넣으면은 그 안에서 음악 선택해가지고 듣는 그런 주크박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우와. 어렸을 때 있었다고요? 사실 저는 그게 뭔지는 알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제 실생활에서 그걸 접한 적은 아 저는 영화에서만 봤어요 이렇게 동전 넣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었어 아이 이전에 코코스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동전 넣으면은 곡을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예, 코스에 그게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크박스가 뭔지 아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명곡들의 향연을 우리가 보통 주크박스라는 말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맘마미아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그날들 김광석의 그날들 이런 명곡들의 향연으로 채워진 뮤지컬들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번에 신중현 선생님의 음악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미인.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원 씨는 어땠어요? 어느 정도 미인의 노래 나온 노래에 한 몇 퍼센트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것 봐. 네. 그죠? 이게 세대 불문하고 음악이 주는 매력은 있는 거 네, 요즘 가수분들도 굉장히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맞아, 커버도 맞아. 많이 하는 곡들이라서 네, 너무 반가운 곡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티스트 신중현의 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수많은 명곡 중에서 이 뮤지컬 미인에서 선택을 받은 넘버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뮤지컬 미인에서는 총 19곡을 선별해서 넘버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신중현 선생님의 주옥 같은 명곡은 물론이고요. 신중현 사단으로 불리는 김추자 선생님, 펄 시스터즈요. 그리고 김한선 선배님 등 다양한 명곡들을 정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듬 젖어요. 이거 나도 알잖아. 김완선. 김완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곡도 신중현 선생님이 작곡 작사하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노래는 다 신중현 선생님이 작곡하신 노래들이잖아요. 저는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네. 그래요. 솔직히 많이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저 스스로. 근데 연습 들어가고 음악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맞아요. 들어봤는데 맞아요. 이거에 계속 연속이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었어요. 진짜 명곡들이구나. 또 세 분은 주크박스 뮤지컬은 처음이라고 처음이다.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뮤지컬과 또 주크박스 뮤지컬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주크박스 뮤지컬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은 창작 작곡가 분들이 이렇게 씬에 맞춰서 그쵸. 아니면 저희들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약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크박스는 아무래도 노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편곡에 의해서 조금은 그 흐름들을 이어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김성수 감독님이 정말 편곡의 힘을 느꼈던 게 그 이게 음악이 정해져 있는데 감정을 넣는 게 정말 힘든데 어렵죠. 그 음악을 첫 스타트를 그 감정선에 맞게끔 정말 명확하게 음악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또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연을 하면서도 이건 정말 편곡이 중요해요. 네, 정말 많이 힘을 실어주셨구나라는 부분을 느끼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0~70년대를 풍미했던 우리 신중현 선생님, 천재 신중현 선생님과 천재 제작진들의 만남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의 힘. 이 세 박자가 딱 맞네요. 그럼요.